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하며 한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의대가 없는 전남 등의 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고 결론을 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정부의